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우리가 왔습니다. 어디 왔습니까? 전략편 마지막 데이 20에 왔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일단 자, 또이 테마편이 이어지긴 하면 전략편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할 어휘 기본 포인트는요. 지금 제목상 나와 있지만 파7 동요편입니다. 자, 파7의 매달 특별한 일 없으면 두개 내지 세 개의 동요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위에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패러프레이징의 연장선이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 3, 4 그리고 7 포함해서 원래 3, 4 들린 그대로 어떤 7의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답 주지 않잖아요. 대신 단어편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이 주어지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셔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항상 토익 공부하실 때는 어휘 정리할 때 동의 표현들을 좀 많이 알고요. 동의어나 동의 표현들. 그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본 포인트 잡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파7의 동요 찾는 문제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단순한 사전상 나와 있는 자, 동요 찾는 문제가 아니고 걔가 들어가 있는 문장, 그래서 문장의 문맥상 동요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뜻이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필히 문장에 들어가서 그 문장을 해석하고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러고 동요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전상 동요 아니다. 문장 내 문맥상 동요 찾는 문제다.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몇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appeal to입니다.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자전목 형태예요. 자동사는 뒤에 중간에 전치사 껴야지 목적어 받잖아요. 그래서 appeal to는 자동사, appeal은 자동사라 뒤에 전치사 추가 나와야지 목적어 받는 거고 이걸 타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외우실 때 appeal to equal 어떻게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같은 뜻을 갖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신경 쓰셔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appeal to women인데 바꿨으면 attract women 이렇게 되겠죠. appeal to 합치면 attract. 자,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be designed to protect 동사 원형.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투 다음에 나온 걸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다. 또는 바꾸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투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치사로 바꾸면 for가 있죠. 그래서 be design for도 가능하다는 거. for.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or. be design for. 두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뭐가 됩니까? balance 나와, balance. 균형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돈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남은 거, 아직 못 갚은 거, 못낸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표현. Outstanding Balance입니다. 원래 Outstanding이 뛰어난이라는 형용사 뜻도 갖고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돈 플러스 마이너스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Balance는 보통 은행 잔고 같은 건데 자, 아직 남아있는 거. 그쵸? 돈 내야 될 거. 그래서 미지급자네. 또 미결제 또는 연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Remainder가 나머지란 뜻인데 사실 돈 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요 밑에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The remainder of this month입니다. 이번 달 나머지 기간, 남은 기간. The remainder of the 2주 남은 기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김에 하나 더 살을 붙이면, 자, remainder랑 비슷하긴 한데, remin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remind 상기시켜주다라는, 자, 동사 뒤에 이를 붙이니까 상기를 시켜주기 위한 용도의 편지, 서한, 뭐 문서 이런 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둘 같이 깔아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문에서 자, a check to cover 하는 건데 cover the balance니까 지금 돈덜낸 거, 남은 거 남아 있는 거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수표가 되겠죠. 비용을 커버하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낼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block입니다. 원래는 가장 익숙한 게 보통 한 block 해 가지고 왜그 뭐라고 그래요? 그 도시 같은데 왜그한 단위 있잖아요. block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고 a large block 해 가지고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라지 그룹 오브가 조금 더 말이 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복수명사 나와 있다는 거. 오케이? 다만 주어는 블락이기 때문에 이즈가 돼 있고 수일치. 자, 요겁니다. 건물 단지 요 얘기죠. 한 블락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4번 브레이크업입니다. 뭐 나눠지다, 디바이드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be broken up into가 되는데, 요걸 좀 연장하면 조금 더 쉬운 단어가 divide a into입니다. A를 B로 나누다고. 요게 수동으로 바꾸면 be divided into가 되겠죠. 능수동 같이 챙겨주시고. 개인적으로는 divide가 좀더 훨씬 쉬운 단어인데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동의어 찾는 문제니까 어느 쪽으로 제시되고 나머지가 답이 되니까 양쪽 다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brisk입니다. brisk.
빠른,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활기찬 이런 뜻이고, 뭐 여기 보니까 brisk winds 해가지고 자 바꿨으면 strong winds 이 얘기라는 것 같아요. 자 앞에 토익이 너무나 좋아하는 전치사 because of가 다시 한번 보입니다. 챙겨주셔야 되고. 자 다음 call for입니다. 뭐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 require, request 적어놨고 가끔 보여요. 뭐 특별하게도 얘기할 건 없고 그냥 case입니다. 사실은 보통 소송권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특정 상황입니다. 특정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n this particular case입니다. 이 특정 상황에서 이런 뜻이겠죠. 이 경우에. 그래서 바꿨으면 situation이라는 동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catch up 입니다. 8번. 뭘 따라줬다는 뜻이에요. 뒤쳐져 있는 걸 따라줬다는 뜻인데 뭐 비슷한 be 또는 become. 뭐 become인데 be도 가능합니다. comparable to입니다. comparable to. 이게 무슨 말이에요? comparable이라는 게 똑같은 건 아니고 거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뒤쳐져 다 따라잡으니까 똑같진 않아요. 거의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필적한 상황인데 사실 토익이 be comparable to 이것도 좋아했어요. 뒤에 전치사 to 끌고 다니다는 거 챙겨주시고. 자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certain, specific, 뭐 특정한, 특별한 자 이런 뜻입니다. in a certain format이고 바꿨으면 이 자리에 in a specific format이라는 단어 쓰시고 그 다음에 사실 좋아하는 뜻이 이 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확신, 자신 안 해가지고 be certain that, 또 be confident that 자, DDI 사실에서 자신하다, 확신을 갖다 이런 뜻이죠. 자, 10번입니다. climate 원래 기운데요. 그런 말고 특정 상황 분위기라는 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면 business climate입니다. 그럼 사업 환경, 뭐 사업 분위기,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자동사 benefit 있네요.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혜택, 이득을 얻다.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11번, command. 원래 명령, 뭐 통제, 또는 명령하다, 통제하다. 보통 명사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의미냐? 여기서 의미는 자, command of French니까 불어입니다. 프랑스어. 그걸 갖다 통제, control, 뭐 명령의 뜻인데 이걸 잘 구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사력. 그래서 master입니다. master 아시죠? master하다. 뭘 완정정복하는 거. 자,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command of French, command of English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느낌이 안 올 거고 이 구문을 정리하는 게 특정 언어와 함께 그게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우리도 많이 쓰는 coordinate입니다. 뭘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그래서 organize, arrange라는 동요가 있고 자, 밑에 보면 she will, 아 수지, Suji will coordinate all the games입니다. 여기서는 뭐 organize, arrange 둘 다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count on, 누구를 믿고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의지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don't count on the other party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의미 다른데 뭐 rely on, depend on 사실 이게 더 토익에 많이 보여요. 자동사로 뒤에 전치사 on을 끌고 다닙니다. 자, on 챙겨주시고 자 다음 14번입니다. draw 뭘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앞에 첫 번째 attract하고 비슷합니다. draw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론 서랍이라는 뜻도 있긴 하죠. 그래서 draw large audience입니다. 그럼 많은 관중을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consistent라는 부사 있죠. 이것도 얘기한 적 있으면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바뀌지 않고라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안 바뀌고 꾸준하게 자 due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간 딱 끝나는 날입니다. 예정된이라는 뜻인데 그 be due for, for 다음에 해서 일정이 잡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꿨으면 뭐 be scheduled for 했죠.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사실 토익은 be scheduled for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공과금 같은 내는 날짜 왜 마지막 날짜다. 그걸 뭐라고 하냐? due date. 그러니까 마감일입니다. 뭐가 끝나는 날짜예요. 여기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il입니다. 상당히 꽤란 뜻이고 뭐 동의어로 quite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fairly good chance입니다. 뭐 상당히 오부담행을 할 가능성 이런 얘기죠. 가능성 상당히 좋은 가능성 높은 가능성 높다란 말 좋겠네. 자 17번 들어갑니다. flat 납작한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균일 앞에 보니까 fix입니다. 고정된 해가지고 flat fix 되면은 우리 왜 그 특정 금액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우리 핸드폰 요금 있잖아요. 우리 금액 정해놓은 거 뭐 69,000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그럼 flat fee가 되는 겁니다. 특정 금액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fixed fee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은 구어에서 잘 쓰는 flash란 말이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많이 써요. 펑크 날 때. 뭐야, 타이어가 납작해지니까 바람이 나빠져. 또 이름입니다. 자, form입니다. 양식, 수단. 여기는 수단 방법을 뜻인데, 뭐 밑에 보시면 the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입니다. 그럼 뭐야? 주된, 자, 의사소통 또는 통신의 수단이 됩니다. 수단. 수단이란 말로. 그래서 아마 means method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형식, 양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hold입니다. 뭘 잡아두다. 못하게 잡아둔다 하십니다.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특히 잘 쓰는 게 이거 잘 나와요. 구어에서 be held up in traffic. 그 무슨 말입니까? 교통체증에 딱 잡혀 있었다. 끔찍 못하고 갇혀 있었던 얘기, 교통체증에. 자, 20번입니다. learn. 자, 배우다 말고 알게 되다. 특정 사실을. 그래서 find out과 동일한 말이고. 별거 없네요. 자, 그다음 21번입니다. 오랜만에 좀 시험 쪽 냄새가 나는 게 like가 아니고 전 개인적으로 요 단어 좀 많이 강조합니다. such as. 뭐뭐와 같으냐 전치사예요. 여기도 like가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such as 뭐뭐와 같은. 그래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such as 챙겨주세요. document such as contract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은. 자, 22번 look into 뭘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investigate 뭐 여러분이 look into 하시면 investigate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그렇게 뭐 반전 있는 어휘는 아니네요. 다행히도. 자, 다음 23번입니다. 저좀 빠르게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뭐 특별하게 말 붙일 게 없고 좀 양이 많아서 그럽니다. 인강 여러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끊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maintain 뭐 그대로 유지하다 해가지고 keep sustain 있고요. 별거 없고 별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챙기면 valid 정도 유효한 뭐 특정 기간 동안 이게 쓸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많이 쓰여요. 오케이. 자, 마크는 원래 표시하다인데 이게 잘 쓰는 말이 뭘 기념하다 이런 말도 celebrate 이런 말 있습니다. mark the measure 그럼 뭐예요? measure 합병한 가서 기념하기에서 뭐 mark the anniversary 이건 뭘까? 뭐 창립 기념일 같은 걸 기념하기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between the에는요 돌사이니까 to가 없다 할지라도 명사 하나 뜨면 복수명사 나옵니다. between the companies 뭐 자연스럽게 to가 굳이 없어도 두 회사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minor입니다. 사소한 major의 반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a minor mistake 별거 아닌 아주 단순한 간단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사소한 실수입니다. 그다음 why라는지 봐야겠네. 현재 분사구문 접속사 남아 있는 걸로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하고 또 뭐라 그랬죠? when ing why라는지 다시 뭐라고? when ing why라는지 제일 좋아합니다. 분사구문 워낙 우리가 인식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덩어리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주 보일 거예요. when이 보일 때도 있고 while이 보일 때도 있고. 자, 다음입니다. mothers입니다. 이게 원래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그냥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용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the housing expense인데 주거 비용입니다. have remained mothers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특별히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중간 땅에 걸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보이죠? 힌트로 뭐라고 했습니까? for plus 기간에서 for the past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힌트 중에 하나, for plus 기간이 있다. 여러분 뭐 잘하시는 겁니다. 자, 체크해 드렸고요. 자, on track입니다. 뭔가 그 경주로, 트랙이 경주로인데 그걸 따라서 그 선상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네요.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자, 28번입니다. 포즈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보통 사진 찍기에서 포즈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참고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자, 근데 여기선 그런 말이 아니고, 프리젠트인데, 원래 제시하다는데 이것도. 뭐가 됩니까? 밑에 정확한 뭔 제기하다는데 볼게요. They're low pricing strategy입니다. 그 회사가 책정한 뭡니까? 가격 낮게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가격 정책이. 그게 포지스 스트레이트입니다. 뭐야? 위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에. 그쪽 회사에서 싸게 하니까. 이렇게 위협을 간다. 위협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29번입니다. primary, main, chief, 주요 이런 뜻이고. 자, 보시고요. 별거 없고. provision입니다. 프로바이드 명사인데 이게 단순한 공급 물량 뭐 이런 뜻 서플라이스란 말이 있긴 하지만 준비 식량 또는 예비 또는 어떤 뜻이냐면은 조항 이런 뜻도 있어요. 물건을 준비하다 서플라이스입니다. 공급 물건이겠죠. 자, 30번에서 일단 끊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나머지 시간 이용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하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데이 20, 21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약간 오바를 하긴 했는데, 자, 마지막 전략편 21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남은 거 어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정리 들어갈게요. 조금 스피디하게 빨리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31번입니다. A range of입니다. 자, 표현으로, 동의 표현으로 A selection of, a variety of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뭐가 뜻이냐? 뜻이 various입니다. 다양한. 그래서 특징을 알려드리면 이런 애들은요, 뒤에 복수명사 뜬다는 거, topics. 그래서 이게 주어로 쓰여가지고, 자, 비동사도 어가 나왔죠. 수일치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수식어 wide 잘 나와요. A wide variety of, a wide selection of 이런 애들도 나옵니다. 다 시험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 바꾼 various일 거, 플러스 복수명사 기억해 주시고. 다음 32번 reaction입니다. response. 사실은 이거 보통 제가 뭐로 정리를 시작하냐면, 이거 같은 애들인데 일단 이두 개를 같이 묶어볼게요. reaction하고 response 같이 묶으면 얘들이 동사일 때 뒤에 뭘 끌고 다닙니다. 자동사라 뒤에 전치사 to가 따라와요. 전치사 to. 그래서 to 플러스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명사로 바뀌어도요, 아마 뒤에 to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나오네요. reaction. 아, 이건 아니다. to. 그래서 전치사 to 끌고 다닌다는 걸 알아두시고, 반대로 answer는 명사로 쓰면 의미가 동사일 때 타동사라는 거, 굳이 그러면. 아, reply도 동사일 땐 자동사다. 그러니까 R2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reply to, respond to, 자, react to 되고, answer만 유일하게 타동사라는 거, 구분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recover, 복원하다, 회복하다는 뜻이고,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 be expected to 플러스 동사 원형 정도? 다만 recover from이다, 자동사를 쓰였다, 뭐 이렇게 되나요? 자, fairly, 상당히, 자, 빨리, quickly입니다. fairly도 좋아하고, quickly 은근히 좋아하고. 다음 rest입니다. 나머지인데 앞에서 remainder 한 적인데 기억나세요? 뭐랑 비교했냐면은 reminder랑, 다시 한번 뭐라고? reminder랑 왜 이렇게 reminder랑? reminder는 상기용 뭐 공문 같은 거, 편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아, 왜냐면 remain은 남아있다라는 동사에서 시작한 거라 나머지가 되고, reminder는 상기 시조다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깔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the rest of the work인데 the remainder of the 가능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5번 rotate. 자, 교대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뭐가 나왔냐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어딘지?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고 계세요? 오늘 로테이팅 베이스 있습니다. 그럼 직원으로 갔다가 뭐 교대로 근무한다. 돌려서 교대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로테이팅 베이스에서 로테이팅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나더 투 플러스 동사는 뭐뭐하게 해서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36번 run입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run이 원래 달리다는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예요. 다만 여기서 타동사로, 타동사입니다. 쓰이면, 자, 이게 사업체 같은 걸 운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목적어 뜰걸요? ran a global company예요. 글로벌 기업을 갖다 운영했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 37번입니다. safety. 아, safety가 satisfy네. satisfy 말 잘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시키다고. 특히에는 satisfy보다 동사 me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meet the requirements, meet the needs 해가지고 충족시키다는 뜻도 잘 나와요. 왜냐면 meet이 보통 우리가 만나다로 인식하니까 그래서 톡톡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38번입니다. shape 모양 형태란 뜻이고, 특정 어떤 상황 뭐 이런 의미를 많이 써요. in poor shape이다. 그럼 아주 형편없는 상태란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in excellent shape 이렇게 되겠죠. 자, 때문에란 전치사 because 보시고. 자, sharp 날카로운 이라는 뜻 말고 급격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뭐가 급격하게 변경되는 게 sharply죠. sharply. 뭐가 됩니까? be due 때문이다. due, 아, be due to구나. due to 때문이다. 다시 전치사 to네요. 전치사 due to. 자, singular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란 뜻이에요. single, single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다, 그만큼 뛰어나다,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singular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딱 하나야. 그럼 가장 멋있다는 얘기죠. singular, 가장 이쁘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exceptional하고 outstanding 꼭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뛰어난,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exceptional, outstanding 두개꼭 챙겨주세요. 근데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가 보이네. 다음 41번. 사운드가 소리란 뜻 말고 형용사로
뭐가 있습니까? 튼튼한, 뭐 단단한, 견실한, 건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뭐 건전한, 뭐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할 때 영어로 쓰면 sound body and sound mind입니다. sound body, sound mind. 여기서 성장 가능성이 어떻다고? 잠재력이 사운드하다, 견실하다, 탄탄하다. 앞으로 잘될 거란 얘기입니다. 형용사 사운드입니다. 자, 스팟 장소고 특히 많이 쓰는 게 파킹 스팟, 파킹 스페이스. 앞에 파킹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주차 자리. 이거 붙여주시면 뭐 뒤에 있는 스팟이나 자, 스페이스까지 같이 갈수 있겠네요. 파킹. 주차 자리 얘기할 때 쓰는 거.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배를 세울 장소를 말하는데 오픈 스팟. 그게 오픈 스팟 비어 있는 거죠? 빈 공간. 자, 그게 없다고 나와 있네요. 안타깝게도. 자, 그다음 as 때문에겠죠. 꽉차 있기 때문에 배로. 자, 그다음에 stage입니다. 단계라는 뜻이죠. 사실 토익은 요거 좋아했어요. face입니다. face. The second face. 익스펜션 확장이고 됐고. 자, stem from입니다. 이 stem이 가지치운다, 가지란 뜻이에요. 가지치어 나온다, 제 몸으로부터. 그래서 몸으로부터 기인하다. 그래서 result from입니다. 요걸 또 조금 더 좋아하죠. 그다음 요 단어 안에 discrepancy는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같아야 되는 다른 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 같아야 되는 다른 차이, 그 차이점. 자, 그다음에 accurate 해봤는데 inaccurate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45번 동사입니다. stressed, I stressed that, emphasized that 되시겠죠. 넘어가고 46번 support이 지원, 지지하다 라는 뜻인가 supporting, 뒷받침한다는 뜻이고요. supporter, supporter. 다만 이게 ing 끝나는 형용사로 confirm 특유죠. 확정 짓는 거. 그냥 요거는 confirm이란 동사를 여러분 챙겨주시래요. 확정 짓다, 확인하다. 요걸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면 아마 골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47번 sustain. 원래는 서스테인 그대로 유지하던데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서스테인 휴지 로스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뭔가 나쁜 걸 당한다는 뜻이죠. 피해당하는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자, unless 만약 원만하지 않으면 if not으로 한 1년에 두 번은 뜨지 않을까 싶고 여기 있죠. 서스테인 유지하다, keep maintaining 의미로 사용된다. 사실 이거 더 많이 쓴다고 봐야 돼요. 자, 48번 테일러입니다. 테일러가 원래 뭡니까? 그왜 양복 같은 건 맞춤 양복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커스텀과 비슷하죠. 또는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맞춤 제작하다, 주문 제작하다. 그래서 맞추다는 뜻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트, 뭐뭐에 적응하다. 그것도 같이 붙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즈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밑에서 to meet 나왔네요. meet the needs.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다. 그래서 동사 미 챙겨주시고요. 자, track입니다. follow다. 뭐 keep track of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track their shipments입니다. 물건 배송하는 걸 갖다가 추적하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러분이 좀 정확히 이해할 거고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allow a to be. to 부정사를 목적 겹치하는 오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자, 그다음 50번 treat입니다. 자, 뭐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뭐 접대하다, 대접하다가 있고 오케이 대하답니다. 또는 다루다, 처리하다. 지금 요 예문들은 다루다, 처리하다 적어 보셔야 돼요. handle, deal이 돼가지고 타동사, 자동사입니다. 여기는 대하는 거고 밑에 예문은 treat their classmates입니다. 여러분 반 동료들이 됩니다. 여러분 반 그부들, 친구들. 자, 그 다음에 turn입니다. 돌리다 말고 바꾸다는 뜻이죠. change, transform인데 이거는 a into입니다. turn a into,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a into b 기억해 주시고. 자, turn out, produce입니다. 뭐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동사 보시면 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예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사기가 자 분당 300페이지를 갖다 복사해야 된다, 만들어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좋은 단어를 하나 바꾸면요, generate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좋아합니다. 뭘 만들어내다, generate. 필요하면 사전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워낙 좋아하니까. 한번 좀 확인해 두는 것도 머릿속에 남는데 담기는데 좋거든요. 자, 그다음 이 얘기죠. 퍼. 뭐뭐 당인데 이 퍼는 바로 뒤에 그냥 단수명사 혼자 뜹니다. 앞에 뭐 붙어도 안 되고 SES 붙는 복수도 안 됩니다. 퍼미닛 바로 나왔다는 거 그냥 단수명사 퍼밋입니다. 퍼미닛 기억해 주시고요. 단수명사 바로 뜬다. 퍼 뒤에 전치사입니다. 자, 53번입니다. 유니폼. 유니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균일한 획일정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Keep the shape and size uniform입니다. 하나로 일관되게 유지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정확히 하면 오형식 동사죠. Keep, 대표적인. 목적어, the shape and size가 나왔고, 그다음 목적격보 형용사랑 분사로 했죠. 그래서 uniform이란 형용사가 쓰인 겁니다. 자, keep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번 value입니다. 뭐 명사로 가치란 뜻인데 동사로 뭐 소중하게, 값어치 있게 여기다. 그래서 appreciate, 감사한다. 그래서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다. 자, hope to 플러스 동사 운영.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주는 타동사가 되겠죠. wish to, hope to, plan to, decide to, intend to.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55번입니다. 자, 비유 동사로 뭐뭐라고 보다, 간주하다인데 기본적으로 공통점으로 as be가 나오겠죠. a as b. 그래서 수동이니까 as입니다. be you, regard, consider a as b. a를 비로 간주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volume입니다. 양이란 뜻이 있어요. a high volume, high amount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warranty, guarantee입니다. 보장하다 또는 보증하다. be guaranteed for to 또는 또 be guaranteed for인데 그 자리에 워런티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for도 나옵니다. 뭐뭐라 하기 위해서. for 플러스 목적어. 자, 그럼 어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들어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남은 시간. 자, 21차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부사 뜨고 여기가 빈칸이 주격보 들어갈 자리다. 근데 뒤에 전치사 나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뒤에 목적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수동이네요. BPP네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가 답이고. 그래서 답은 divide입니다. 사실 이건 뭘 바꾼 거냐면 divide a into b. 교재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동으로 바뀌어서 be divide into인데 굳이 그걸 몰라도 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네요. 이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주격보 자리. 오케이? 다만 뒤에 전치사 나와서 목적어 없다. 그럼 수동입니다. 형용사 4개 나와 있네요. 뜻 적어놨고요. 그녀의 어떻단 morals입니다. 뭐라고 하냐? 윤리. 그다음 family입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 스트롱하단 얘기예요. 요것 때문에. finish는 물건 같은 게 이미 완성된다는 뜻이고, depend는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strong morals. 그러니까 윤리관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강하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순수한 어휘 문제였고. 자, 206번입니다. 자, 또 형용사 4개 나와 있네. 그 남자가 여전히 약간은, 자, 뒤에 about 나 있는데, 불확실하다. 자신감이 없답니다. uncertain about입니다. be uncertain about. 이렇게 묶어주시면 더 좋죠. 참고로, be reluctant to고요.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뭐, 그 정도? approximate도 없고. 자, 이거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같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 비동사까지 안 써도 되겠죠. 뭐뭐를 주저하다 망설이다. 다음 207번 복수명사 4개 모든 형태 형식의 뭐가 됩니까? 의사소통 양식이 되겠죠. 그럼 forms란 말 form입니다. form all forms 전화 뭐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치사 including이 살짝 보이네. 되게 목적어 쭉 뜨고 있고. 자, 208번입니다. 자, ing 4개 나와서 동명사 주어로 쓰인 것 같은데 잘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되냐? 방금 전에 했는데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빈칸 뒤에, 아니 뒤에 satisfied는 형용사로 목적격보 뭐 들어갈 자리입니까? 오형식 동사 들어갈 자리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뭐였습니까? keep. 자, 정리 한번 할까요? 대표 동 4개 keep, find, make, consider입니다. 그래서 답은 keep입니다. 단순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패턴 이렇게 안 따라와요. 나머지는 타동사라. 그러니까 목적격보 올 리가 없죠. satisfy 형용사 목적격보거든요. 헬프가 오동으로 쓰이긴 하는데 뒤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나오니까 안 되고 됐습니까? 다음 209번입니다. 형용사 4개. 자, 그 피해 입은 게 다행히도 자 상대적으로 별거 없다. 사소하다. 조금밖에 안 된다. 마이너가 답입니다. 기간 연체는 오버디고 뭐 나머지 별거 없고. 자, 210번입니다. 끝났네요. broad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명사 나와야 돼요. 그럼 variety입니다. selection of. range of가 나왔었죠. 별로 할말 없고 이게 합쳐서 various 플러스 복수명사까지 챙겨주시고. 자, 다음 211번. 자, 소금 양입니다. 그 the amount of salt가 되겠죠. 특히 capacity 기계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능력입니다. 최대 감당 능력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보통 ability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자, 뭐가 됩니까? 전략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어서 테마 넘어갑니다.